바쁘셨구나. 아줌마도 잘 계셨죠? 그럼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 애끄러 그 밥 될 거야? 어? 거야 배고파. 빨리 밥 줘. 가자 가자. 어 이랬어 이랬어. 어 아니야. 아이. 이 맛이 정말 그리웠어요. 아이고 고모 음식 솜씨도 만만치 않은데 뭘 그래. 그래도 물이 다르잖아요 물이. 자 어? 말 먹어. 어? 그래. 응? 아빠 어. 나 얼마큼 보고 싶었어? 하늘만큼 땅만큼. 정말? 놀고 들있네. 아빠 어. 아줌마가 또 우리 질투한다? 그래. 그래 질투나 죽겠어. 아들 낳은 거 허망하고 허탈해. 하늘 보고 한숨, 땅 보고 한숨이다 요즘 내가. 왜요? 우진 오빠하고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 이런 무슨. 아 우진이 같은 효자가 어딨냐. 안 그래? 됐어. 밥이나 먹자고. 예, 먹었어. 에이. 담배. 짠. 영국에선 재밌었어? 보고 느낀 것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참 고마워. 너무 예쁘다. 진짜 이쁘다. 아이 그게 방 이쁘게 잘 꾸며놨다. 어선미야 왜 안 먹어?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. 너 어릴 때 오줌싸개였다며? 아니 말하지 말라니까 너. 맞다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부터 말 안 할게. 이제 말할 것도 없으면 진짜. 어, 오빠 우리 불 끄자. 그래. 하나 둘 셋. 들어가봐 오빠.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까? 내 방 가서 기다려. 내가 커피 타 가져. 차이는 건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 아닐까? 솔직한 마음을 전해봐. 진심으로 돼. 그러면 될 거야.
맛있는 커피가 왔습니다. 맛있다. 오빠가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 난. 걱정 마. 평생 두고두고 타줄게. 정말? 오빠와 여동생 커피도 못 타주겠어? 참. 오빠 선물. 야, 내 것도 있었어? 뭐야 이거? 야, 이거 시계네? 응? 시간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한국 시간을 계산하게 되더라. 그랬어? 그리고 그 시간 속엔 항상 오빠가 있었어. 저 액자 아까 영미방에서도 봤어. 두 사람 정말 내가 다시 끼어들 수 없을 만큼 확실해진 거야? 그래? 나 런던 가기 전에 영미랑 나랑 깡패 만나던 날 밤 오빠 기억하지? 그날이 난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. 그래도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동물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나 편한 대로 생각했어. 오해일 거야. 오빠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. 얼마나 좋은 오빠인데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. 그치? 아니지? 선미야. 오빠 내 말이 맞다고 해줘. 응? 나 런던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오빠 이해할 것도 같았어. 영미 불쌍하잖아. 동정할 수 있지. 그럼 오빠 마음이 좋은 사람이니까. 그래 맞아. 동정이야. 사랑이야. 사랑이야 선미야. 나 영미 사랑한다. 나 그러니까 너 더 이상 나 때문에 상처받지 마. 내가 너 웃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. 난 널 행복하게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야. 항상 웃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오빠. 그치만 영미 말이야. 난 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불행해진데도 영미 곁에 있고 싶어졌어. 나한테 영민 그런 사람이야. 그러니까 선미 넌 나 갈래. 나 갈 거야. 안 들래. 메시지. Thank you. 뭐예요?
선배님 말 하나도 안 맞잖아요.